엄마 가야겠다. 에이, 가자. 나 마늘 먹어도 돼? 마늘 플러티? 홀드 누르지 말고 종료 누르라고 종료. 오늘은 주말이고요.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얼른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머리 무슨 일이야? 머리하기 귀찮아가지고 어제 고데기를 했는데 이러고 가야 된다고. 아빠 머리 감을까? 예. 케이스 잘 먹어야지. 어떠? 야. 머리 왜 이렇게 커 보이지 갑자기? 오늘도 아침 국기를 챙기는 박산우 씨. 엄마가 엄마 집. 엄마 집? 엄마 저 침대로 가? 형 우리 나가야 돼. Nope. 안 돼. 소연아 그만. 소연이 소연이 이빨 닦고 머리 감아야 돼. 지 아니야? 머리 뭐야? 사자야 뭐야? 누워. 지. 엄마 간다 그럼. 빨리 와. 에이, 엄마 가야겠다. 에이 가자. 갈게 안녕. 소연아 공주야? 멸치를 왜 먹고 있어? 선생님 머리 안 묶고 나가는 거 오랜만 아니야? 선생님 공주예요? 응. 공주 옷 입었네요? 저는 지금 공주라고 몇 번을 말했을까요? 들은 게 많으니까 둔탁한 소리가 나네. 엄마 안 줘요. 안 와? 엄마 안 와줘? 응. 너무 힘들어. 엄마 안 줘. 박서연의 땡깡으로 식을 보지 못한 채 밖에서 대회를 하고 있는 우리. 오늘따라 왜 이렇게 땡깡이 심한 건지. 엄청 쫑쫑쫑쫑 쏘다니네. 가방 들어줘. 가방 왜 이렇게 들어줘? 애기 거 들어있으니까. 지금 거의 가방에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거 같아. 뭔데? 엄마 치마 올리면 안 돼? 안 돼 안 돼. 걔 좋아하지? 응. 밥 먹고 백화점 왔습니다. 어디 왔냐면 여기 LG샵에 왔는데 그 진짜요?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이제 이사 가면서 조금씩 사야 되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거기서 그 옆에 그 무슨 그 배 같은 거 이렇게 공유하는 어, 이사하면서 필요한 가구들 사러 왔어요. 진짜요? 나 맨날 그러면 그거 먹어. 여차저차 집에 왔고요. 아이고, 바닥이 이게 뭐니? 여은이네 놀러 와가지고 백화점에서 모래놀이 세트 산 거 마당에 풀어줬어요. 헉! 뭐야, 그거 서윤이가 한 거야? 응. 완전 잘했네. 자, 아치. 김치. 서윤이 김치. 김치 아치. 모래를 이럴 줄 알고 한 다섯 팩을 더 사왔는데 진짜 안 사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바닥에 흘리면 안 돼. 알았어? 네. 말만 내 하지 말고. 아차. 말만 내 하지 말라니까 계속 흘리고 있는 거. 박서연 너 흘린 게 반이야. 흘리지 말라 했어. 얼씨구, 여은이는 아주 신발에도 넣어놨네. 모래 어디 갔어? 분명할까 많았는데. 엄마. 왜? 여기 앉아. 엄마 힘들어. 엄마 여기 앉을래. 위에 앉을래. 나 찍는 거야? 쉬고 있는 놀이터. 엄마들은 쉬는 중. 커피 타임. 장난감과 함께. 머리를 밤에 감고 고데기를 엄청 빡세게 진짜 히피를 넘어선 아무튼 그런 수준으로 펴고 잤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아주 이쁘게 되더라고 아침에. 앞으로 종종 이렇게 해야겠어. 아, 해놓고 다시 말았다고? 아니, 어제 밤에 그냥 고데기 해놓고 자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어, 이러고 이렇게 됐어. 여기가 조금 많이 풀려가지고 여기만 조금 하고 여기 리프도 되게 잘 됐죠. 아, 근데 생머리에 맛이 있어. 뭔지 알지? 맞아. 나연 언니가 사온 베개? 나 오늘 윤희가 찍어. 나 오늘 못 찍겠어. 힘들어. 근데 국산 하이네스 산이어야 돼. 그냥 하이네스는 안 돼. 국산 하이네스 산이 맛있어요? 그냥 하이네스 거기 다 갖고 온대. 하이네스 여기 앞에도 앞에 있어. 아, 저희는 체인점이야? 어. 아니, 근데 국산이 도매에 가. 체인점이 있구나. 국산만 그래. 내가 딴 데도 전화해봤는데. 물 갖고 온고 수육까지 2만 원마다 대게가 이러고 있어. 하루 왜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대게는 그렇게 안 있어. 대게는 이렇게 있어. 손가락 이렇게 해야 돼. 쉽게 가야지. 동해도 이렇게. 손가락 이래야 돼. 그럼 족발 달라고. 이건 고드라면 들어가는 이제 베스트 포즈.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아,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왜냐면 애들이 뛰어가고 숨는 걸로 해. 소연이랑 려은이가 없네. 아프대. 얼른 얼른 호해줘. 얼른 호해줘. 어? 아빠. 언니가 호해줘. 언니 호해주세요. 야, 피자 기가 막힌다. 청년 피자에서 새로 나온 뭐더라. 연아 누구야? 엄마가 다 때려 부셔줄게. 이거 연아 이거 먹어볼래? 뭐야? 꼭 도둑.
어때 눈물 한 방울도 안 내려나? 콧물만 나왔는데 우리 둘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랑 아이랑 차이점이 뭐냐면 아이는 그 휴식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집에서 맞아. 쉬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아이야. 맞아. 그렇다고 해서 아이라고 해서 뭐 친구 만나는 게 싫고 이런 건 아니야. 내가 보니까 이런 자리도 좋아하고 뭐 이렇다고 맞아. 해서 깃발이고 이런 건 아닌데 집에 가서 꼭 아 오늘은 쉬어야지 나는 그 하루 놀면 하루 쉬어야 돼. 근데 나는 그 쉬는 게 뭔가 아까 친구를 만나는 것도 나는 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치. 그냥 노는 거라고 생각해 그게. 아이 나로서 말을 하자면 나도 그래. 그냥 진짜 혼자 있고 싶은 거지. 가만히. 근데 얘는 안 그래. 저는 오빠도 맨날 나가야 되지. 저는 그렇죠. 집에 필요해? 선우는 오히려 나가기 싫어요. 내가 나가자 그러고 선우 나가기 싫어. 내가 오늘 놀고 싶어. 이 백이야. 오빠 이에요? 아 먹긴 먹어야 돼. 이 백이야. 이 백이라고? 재밌는데? 딱 이거예요. 아 오늘 연락 왔어. 아.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와. 한번 다시 말해주세요. 난 김인데. 오빠 이 백이라 그랬던. 오빠 이에요? 그랬더니 난 김인데. 그리고 같이 논다에는 그런 게 없었지. 서현은 진짜 엄마만 찾아. 엄마 봐요? 엄마 봐요? 엄마 일로 오세요. 2023 버전인 거지. 그 부분만 봐. 베스트 월. 나 여자인. 조선시대에서는 호랑이랑 싸우고 소뿔 이거 해고 한대. 요즘은 고라니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바비의 그 요리 교실 롯데마트에 65,000원에 파는 거. 어 뭐요? 그때 이제 그거 하나 사주고. 6살 요리 잘하지 못하는지 어떻게? 아니지 이거 장난감 칼로 당근을 잘 가르는지만 보면 돼. 그러면 오 잘한다. 칼을 잡아야. 그럼 그때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그 회집을 보내? 동남지구 발레학원에 보내는 거. 갑자기? 야, 발레원. 고갈됐어, 고갈. 지금. 소재가 고갈됐어, 지금. 짱구 버리기 소리야. 왠 줄 알아? 이거 지금 틀어져 있어서 그래. 이게. 바... 아, 진짜? 어, 나 몰랐어, 진짜 몰랐어, 진짜로. 어. 드디어 술자리가 끝이 났습니다. 난장판이 된 집을 지워야 해요. 서윤이는 아까 일찌감치 좀 피곤했는지 자더라고요, 오늘. 안 그래도 아침에 일찍부터 일어났는데 낮잠도 못 자가지고 아니지 안 잔 거지. 오랜만에 제가 집 치우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되게 좋아하지. 상판이 되게 더럽다, 그냥. 상판? 애초에 더러웠나 봐. 어? 아닌데. 계속 닦아도 새콤한 게 계속 나오는데? 어? 내가 닦을 땐 안 나오던데? 그거가 힘줘서 닦아서 그런가? 응? 이제 들러온다. 조금씩 그 나오긴 하더라, 근데 그거. 그거 하나 풀렸잖아. 이게 그냥 쓸고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아, 이 사람이. 어떻게 나랑, 어? 지금 7년? 8년을 살면서, 8년은 아닌가? 7년? 그러니까, 6년, 7년을 살면서 어떻게 성포하면 이렇게 모를까? 어? 봐봐, 존나 깨끗해. 뭐가 깨끗해, 지금 이게. 찌글찌글 밟히는구만. 이걸로 형관이라서 네? 좋아요. 존나 같이 존나 가와이네. 바뀌었어? 존나 크지네.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존나 크지네. 그 은이 옛날 그 노래 중에 그거 알아? 몰라. 허밍 어쩌고 지랄? 허밍어바 스테레오 지랄? 사랑한다고 내게 지랄해. 설거지는 내일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 뭐 하게? 말 한 것처럼 시요. 뭐 할래?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불 털기. 아, 오케이. 같이 털어? 어, 같이 털어야 팍팍 털어가지고. 아, 그래? 맛있게 털지. 하나, 둘, 셋. 아이고, 너무 쎄. 나 손톱 아파. 나 지금 손톱 이거 맨손톱이란 말이야. 아파. 하나, 둘, 셋. 뒤져. 하나, 둘, 셋. 자.
싫어요? 아빠 핫, 딸이 핫. 이것이? 딸이 밥 많이 먹었어, 아침에? 어. 와, 하나 더 먹었어. 도하나, 왜 자꾸 이거 꺼? 엄마 이거 청소해야 된다니까. 안 돼, 그만, 엄마 이거 청소해야 돼. 시다야! 싫어. 싫어. 이놈 할 거야. 이놈! 이놈 아저씨가 잡아간다. 지라야! 메롱? 메롱이라고? 메롱? 이거는 여봐요. 그, 저기. 와! 그 이 모델 스펙에 맞춰서 빌트인 장 설치해 놓을 건데. 여기서 놀아, 사연이.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두부를 키워봐. 망고. 왜 이렇게 두부를 못 잡아 먹어서 안 다리니? 쇼. 아이고. 뭐라니? 이렇게. 아빠 안 잡아. 여기 됐네. 사연이 면허증. 열심히 보낸 이유는 아무래도 강아지랑 같이 있다 보니까 그 강아지 침 털이 아니고 침으로 인해서 서연이가 약간의 알러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강아지가 조금 애들이 좀 꾀죄죄해지면은 서연이가 좀 그런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줄 알고 목욕을 되게 자주자주 시켜주고 그랬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보니까 강아지 침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장난감들, 강아지 침이 묻을 수 있는 서연이 장난감들은 자주자주 닦아주고 있어요. 엄마가 닦아왔어요. 재밌게 놀아요. 도롱 키고 놀아. 응? 어두워. 놀고 있어? 응. 서연이 면허증. 자, 바꾸.
가세요. 여기 놔주세요. 아니 여기 놔주세요, 서연아. 주차. 잘했어요. 이따 오자. 이거 아빠 산 거야? 아빠 산 거 무슨 색깔이야? 바다. 바다요. 아 바다. 엄마 산 거 무슨 색깔이야? 핑크. 서연이 산 거는? 노랑. 노랑은 영어로 어떻게 해? Yellow. 레드. 그 할머니 산 거는? 할머니 상어 무슨 색이더라? 어? 어? 초록색. 초록색이야? 네. 할아버지 상어는? 하베초록. 하베 상어가 초록색인데? 할머니 상어 무슨 색이더라? 모르겠네. 사연이 상어는? 옐로우. 엄마 상어는? 엄마 핑크. 아빠 상어는? 아빠 블루. 서연이가 들고 있는 건 무슨 상어야? 바다. 바다 상어. 꼬리. 꼬리. 이빨 어디 있어? 이빨. 이거. 이가 눈 어디 있어? 눈. 눈. 눈 또 어디 있어? 눈. 코 어디 있어? 코. 입은. 우와. 아가미. 아가미 해봐. 아가미. 너무 맛있어서. 상어 어딨어? 진짜 존나 빨리 흡수해버린. 상어 어딨어? 저기. 보스 베어 카페. 햄치즈 토스트 존맛 탱. 다음에 또 와야지. 아 무거워. 아. 아니야 내가 들게. 커피 들어놔. 아 그렇구나. 저는 역시 음료를 잘 마시지 못해가지고 늘 이렇게 남깁니다. 테이크아웃을 해왔어요. 이게 참 신기해. 나는 그 마실 것들을 제대로 못 먹겠어. 한 번에 많이 못 먹겠더라고. 쟤는 아빠 손.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는구만. 남편이 빨래방에서 오늘의 빨랫감들을 건조기에 돌려서 가져왔어요. 이제 이거를 개고 뭐 정리하고 하는데요. 비어있습니다. 정말요? 제가 이번에 가을 또 신상을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얼른 나가 여보. 애기가 자꾸 찾잖아. 이거 꺼줘? 엄마 TV요. TV? 잠깐만 서연아. 엄마가 요거만 하고 해줄게. 잠깐만 안 돼. 엄마 일 좀 할게요. 왜요? 어? 왜요? 조금만 기다려. 엄마 이거만 하고 바로 보내가지고 뭘 보내. 바로 티비 보여줄게요. 엄마 이걸로 보여줄게. 어? 일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날이 없구만. 왜 좋은 냄새가 나지? 세탁기가 없습니다.
코인 세탁소에 가서 해야 돼요. 옷을 잠옷으로 입고 또 그 잠옷으로 입었다가 또 밖에 입고 나가고 그러는거예요. 잠옷 사라 해도 안 사길래 제가 이번에 다이소 들리는 김에 거기에 있던 잠옷을 사왔습니다. 두 개 다 해서 6,000원이었나? 3,000원씩 해서 6,000원이었나? 남편이 위에가 좀 작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시함. 연시 짜자잔. 서연이 좋아하는 계란죽이에요. 서연이 이거 좋아하잖아요. 시켜주면서. 새우 봐봐. 새우? 새우 맛있어. 엄마 줄게. 네? 새우? 어 뜨거워 서연아 뜨거워. 냠냠. 뜨거웠어? 조금? 맛있어? Nope. 맛이 없어? 나 일단 먹어봐. 아니야 맛있어 서연아. 향해요. 물 또 줘? 조금 뜨거우니까 겉에만 사르르 이렇게 훔쳐서 먹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호호 불어서 더 뜨거워. 괜찮아? 새우? 새우? 호호호 호 호. 서연아 엄마가 서연이 책상이랑 의자 주문했어. 서연이 맨날 여기서 힘들게 먹잖아, 그치? 아, 서연아 다 흘리네. 겉에만 이렇게 먹는 거야. 겉에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쭉 흘리지 않게 하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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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엄마 보고 똑바로 앉으세요. 허리 펴고 이렇게. 자.
천천히 똑바로 먹으세요. 맛있어요? 응. 배만큼 나왔죠? 먹은 것도 없으면서 뭐. 선생님 새우. 박사님 그럼 이놈 아저씨가 온단 말이야. 이놈 아저씨! 사연이 보세요. 봐봐. 온다고. 빨리 빨리. 뭐 이렇게. 이놈 아저씨다. 무서워? 응? 무서워? 아니요. 아니요? 빠방이에요. 빠방이에요? 응. 이거 선생님 똑똑하네요. 이놈 아저씨는 빠방 타고 와. 뭐? 어? 아빠? 아빠야? 네. 얼른 가봐. 아빠 아빠 해봐. 얼른 가서 아빠 마중해줘. 아빠! 사연아! 아빠 빵 사왔어. 안 돼. 사연이 지금 밥 먹는 중. 여보야. 빵이요? 빵? 여보야. 빵이에요? 오! 땡큐! 오! 조이든! 만 원이던데? 아빠 빵이에요? 진짜? 뭐? 어? 아빠? 아빠야? 네. 얼른 가봐. 35만 원짜리 너무 비싸가지고. 3만 원.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었어. 35만 원 아니면 3만 원이었어. 3년 20분의 1 아니야? 자, 그 두 개 중에 뭐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35만 원짜리가 더 좋겠죠? 이러면서 아 그러면은 3만 원짜리 주세요 그랬어. 그럼 언니 이거 10개 먹으면 돼요? 한 번에 10개 먹으면 돼. 그 함대 있잖아. 무슨 함대라고 그래? 미군 함대? 그 비행기 뜨고 할 수 있는 거. 뭔지 알아. 탑건에 나온? 맞아. 그거 말하는 건가? 대단하다. 인정. 인정 안 해줬으면 혼자 빨래도 빨래방도 다녀오고 그치? 또 뭐 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빵 사다 줬어. 아침에 일어나서 설거지 했어. 그리고 강아지 똥 좀 더 치웠어. 그리고 애기 밥 먹여줬어. 준비하고 올게요.
장난이야. 아, 그건 안 됐냐. 그래서 실수 안 했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건 절대 아니지. 왜냐면 무조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제 생겼어. 이제 뭐 이것도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 오늘 한국 사람 먹어보고 싶었던 거야. 어떤 의외로. 나 왜 이렇게 아저씨 같냐? 아저씨지. 너는 뭐 나중에 뭐 이적팔 하고 싶다 하는 거야? 나? 어. 아, 어. 하지 마, 이제. 야, 너, 나 주방 닦는 거 왜 이렇게 해? 아니, 누나가 얘기한 게 없나? 저희는 더키 하이볼 클럽에 왔습니다. 새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지인의 적극 추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야, 나 예쁘다. 박사야, 우리 어디 가고 있어요? 서연이 우리 어디 가요? 이렇게 이쁘게 이쁘게 입고? 서연이 너무 이쁘다. 아이고. 자. 애기 등원하고 어디 왔냐면요, 서울을 왔습니다. 뭐하러 왔냐면 코필러 녹이러 왔어요. 지금 주사를 맞았는데 녹여진 건가? 엄청 낫지 않나요? 제 코? 왜 낮추냐면 제가 드디어 코 수술을 합니다. 진짜 엄청 로망이었거든요. 이 코가 싫었어요. 볼륨감 있고 입체감 있는 그런 코를 옆태를 원했었거든요. 이렇게? 눈도 지금 이렇게 겹겹이 돼 있고 그 약간 상안검이 있거든요. 제가 눈매 교정하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뚜렷해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 이렇게 눈동자가 많이 안 보여요. 빠방 올 거야. 빠방 저기요. 빠방 저기요. 빠방 저기야? 빠방 여기 많아. 뭐야? 나 7월 몇 개부터 해놨어. 엄마 안 먹어. 엄마는. 엄마 안 먹을 거야. 아니야, 엄마 안 먹을 거야. 들어가자. 인간으로 인정한 거 같아. 김망구, 드디어 박서연을 인간으로 인정한 건가? 집 좀 치워야겠다. 오, 열심히 청소를 해봅시다.
그렇지. 됐지? 배가 고프다고 해가지고 남편 것만 따로 포장해왔어요. 전어? 라고 하는 건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남편은 해산물을 좋아해가지고 오는 길에 저희 애기들 사료가 다 떨어져가지고 저희 엄마 집에 애기 사료가 있거든요. 사료도 갖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봤을 때 솔직히 별로였거든. 아 그랬어? 색깔이 너무 별로였어. 나는 이 색깔 너무 예뻐서 이 색깔 아니야. 역시 어. 미쳤다. 따라라따라 따라라따라 해졌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니지. 가을 전원은 뭐다? 집 나간 며느리도 다시 돌아온다. 뭐 그렇다던데? 나 마늘 먹어도 돼? 먹고 양치. 마늘 플러팅? 와우. 진행시켜. 진행시켜. 스팸 오마카세 오신 거 환영합니다. 아, 방금 당황해서 칼로 손을 찔렀습니다. 정말 대단하시군요. 도마가 있는데 왜 도마를 쓰지 않는 거죠? 아, 원래 저희 오마카세는 스팸 오마카세라서 지랄 마세요. 스팸 이라샤이 마세를 지랄 마세라는 거야? 자, 이 요리를 하면은 여기 이쪽 보고 요 손가락이 여기 아래로 가야지. 자, 다시 봐봐. 자, 해봐. 엄마가 해줄게. 자, 엄지손가락 넣고 엄지 넣고 중지 넣고 자, 이제 이쪽 남은 두 손가락은 여기에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어요? 어? 자, 펄려봐. 아, 이렇게 잘 되네. 밥도 먹고 여기는 받치고 있어요. 봐봐. 엄마 봐봐. 여기는 가만히 있지? 그치? 여기 손가락 두 개는 가만히 있는 거야. 봐봐, 엄마 봐봐. 이렇게. 여기 손가락 두 개는 가만히 있는 거야. 싫어? 자, 다시 해봐. 어? 오! 자, 집어보세요. 응, 이거 집어야지, 이거. 요거, 얘는 밑으로. 밑으로. 뭐가 좀 보여? 저기 봐! 반짝거려. 여기요! 여기요! 오픈하지마 추적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알겠어요, 대장. 찾았어요, 대장. 좁은 골짜기로 떠내려가고 무시무시한 골짜기에 사는 무시무시한 생물은 도보야 도보
문 닫아줘야죠. 에? 어, 뭐야? 여기? 이렇게? 아니. 아, 바지! 바지요! 이거 입고 바지 입을 거예요? 맞잖아. 바지 어딨어, 사연이? 바지 끼가! 바지 끼가! 어? 어? 던져버리는 거야? 머리! 머리!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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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됐어요. 요새 잡티 관리를 좀 해서 그런지 나름 좀 옅어진 것 같구만. 아니 제가 원래 한 올해 초 정도까지만 해도 피부에 잡티가 그렇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보다 올 여름 자외선이 갑자기 너무 세졌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나만 느끼는 건 아니야 분명히. 왜냐면 내 주변 지인들한테도 이런 거 물어보면은 야 근데 갑자기 자외선이 너무 세진 것 같지 않아? 이러면은 어 맞아 나 그걸 느껴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나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 여름에 좀 많이 돌아다니기도 했고 살이 막 되게 상상 이상으로 많이 타더라고요. 가리고 가야겠지. 아니 기미잡티가 갑자기 출산 직후처럼 확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서 원래 탄력적으로 관리 엄청 빡세게 하고 있다가 기미잡티 올라온 거 보고서 부랴부랴 V&A 나 맨날 이거 말을 제대로 못해. V&A 뷰티 미백 앰플이랑 크림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V&A 뷰티 미백 앰플과 크림이에요. 이거로 조금 관리를 최근에 해주니까 그나마 살짝 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요새 갑자기 너무 확 진해져가지고 잠재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좀 옅어지고 있어요. 좀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 혹은 뭐 아 요새 자외선 때문에 나 피부 좀 장난 아니게 좀 기미잡티가 올라왔다 하시는 분들은 요 V&A 뷰티의 미백 앰플을 꼭 추천을 드릴게요. 한 2주 정도만 스킨케어 할 때 좀 집중 관리를 해주시면은 어느 정도 그닥 비포 애프터를 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환해진 피부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요 V&A 앰플이 V&A 뷰티만의 특허받은 성분인 폴리페놀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높은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트렌드인 슬로우에이징에 굉장히 특화된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제품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번에 원래 제가 출산할 때 이 V&A 200 앰플만 사용했었거든요. 요거만을 쓰고서도 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아빠? 아빠! 요 앰플만 사용했을 때도 좀 오! 이렇게 효과를 좀 봤단 말이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굉장히 꾸준하게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요 200 크림까지 제가 같이 사용을 해봤는데 오!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좀 부랴부랴 여름 끝나고 부랴부랴 미백 관리를 시작한 거다 보니까 사용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기미잡티가 좀 이렇게 옅어진 거 보면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암튼 이 크림이 발림성이 되게 좋아요. 좀 너무 끈적하거나 너무 무겁거나 이러면 좀 사용을 잘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어느 정도냐면은 약간
나는 느낌? 발랐을 때 그 약간 세팅 느낌이 있어요. 바르고 나서 뭔가 그 은은하게 도는 광이나 이런 게 약간 세팅 느낌이 나요. 세팅을 제가 표현력이 좀 똥이어가지고 이렇게밖에 말을 쓰는 못 드리는데 요 크림이 좋은 게 뭐냐면은 미백, 기미, 탄력, 보습 이렇게 네 가지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케어하는 그런 크림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미백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싶은 분들은 꼭 이 앰플이랑 같이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출산 직후부터 VNA 미백 앰플을 계속 사용했던 거다 보니까 정말 제가 애정하고 꾸준하게 이렇게 또 기미 잡티 올라온 것도 바로 사용해주고 여러분들한테 꼭꼭꼭 이런 기미 잡티 부분에서는 꼭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피부감 다니면서 레이저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시간도 없을 뿐더러 돈도 좀 많이 아깝기도 하고 이렇게 늘 홈케어만으로도 또 슬로우 에이징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추천드릴게요. 이 크림 바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약간 정말 세팅 바르는 느낌이 나는데 세팅 바르는? 발랐을 때 약간 세팅 느낌이 나거든요. 발림성도 굉장히 부드럽고 VNA 미백 앰플은 굉장히 빨리 흡수가 되거든요. 산뜻해요, 엄청. 되게 가벼운 느낌인데 이 크림은 뭔가 가벼우면서도 그렇다고 막 너무 날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엄청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살찐 게 아니고 그 주사 맞아가지고 부어가지고 지금 살짝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왜 붓기가 안 빠지는 거니? 짜증나. 뱀이다 이거 아니야? 뱀이다 이거? 맞아? 아니 아선이 혹시 그건가? 뱀 같은 여자 왜 걸리는 걸까? 넌 너무 예뻤어 Always be my heart 엄마 재밌어? 잘 자요.